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배야말로 최고의 그 삶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마리닌 칼스 웨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상에서 경배는 너무나 자주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중 일부는 우리가 영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에 더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필요로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또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인식하건 안 하건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 돈, 성공, 명예, 자기만족, 연인, 가족, 쾌락, 오락, 연예인, 색인 우상 등 그런 것에 치중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재물을 섬긴다. 여러분, 돈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곧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치중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실체가 없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는 것이 오늘날 인류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이기주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인간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섬기지 않게 하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며 바로왕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예배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보면 바로 왕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왕을 보면은 영화에서나 책에서 보면 바로 왕의 머리에 코브라, 큰 뱀을 머리에 붙이고 있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끊임없이 돈의 노예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돌판을 받았죠. 두 개의 돌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1번에서 5번까지가 한 돌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5번에서 6번, 10번까지가 바로 또 하나의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4가지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뭐 얼마나 신이 많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도 집집마다 신이 있어요. 또 동남아시아도 가면은 그런 나라들 집마다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잘못됐다는 거죠.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 종교 통합,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다 신이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너도 용납하고 또 그도 용납하고 다 용납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뒷집에 있는 사람도 너의 아버지고 저 건너편 동네에 있는 사람도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바로 나다. 응?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죠. 어머니도 하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에게 복주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긴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세 번째 계명은 이거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영어권에서는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그 보편적인 문화가 됐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죄 없다 하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두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일날로 바뀌었죠.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지금의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지키는 거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 이를 중요시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제가 요즘에 구약성경 역대하, 역대상,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국민들 전체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방 종교들도 뭐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된 예배, 경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과연 뭘까?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 자신을 굽히다, 엎드려 앞 이마를 땅에 대어 경의를 표하다, 입을 맞추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굽혀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입 맞춘다, 그의 발에 입 맞추고. 이런 게 바로 예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많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배를 마치 극장에 영화 구경 가는 것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들고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발을 꼬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거죠.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며 그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려지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인간도 본질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 우리 영이 거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께 거듭난 자녀들이 영의 아버지께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바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in spirit, 영 안에서 드리는 거죠. 또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죠. 영에 이끌려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기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예배를 드릴 때 기분을 많이 따져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에 이끌려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감정이 막 격해진 거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잠잠해야 된다. 평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내 영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이거죠. 영에 이끌려서 예배드리는 거죠. 영에 이끌려서.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바로 in true, 진리 안에서. 진리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느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그 진리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상을 준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고 드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음악이 화려하고 예배당의 시설이 좋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분을 예배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둠과 시험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땅에 있는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나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경은 바로 이거였어요. 50명 남짓한 그런 작은, 아주 소수의 인원이, 더 작은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었어요. 악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화음도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러한,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미숙한 그런 예배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드리는 그 수천의 또 수만의 그런 장엄한 천사들과 또 먼저 간 성도들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그 작은 예배당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천국에 간 그 목사님은 자기는 천국에 있고 싶지 않고 바로 그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의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